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능력평가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기준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런 점을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능함과 무능함을 검증해야지요. 검증해야지요. 만약에 검증하지 않으면은 뭐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다. 이러면은 IMF가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기준이 모호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면 된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저의 그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떠들어왔던 말들이 내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내 몸의 온 세포들이 네. 사람을 볼 때, 예. 조직을 볼 때 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네. 유능하다, 무능하다 하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또는 무슨 그 고결한 정신을 가졌다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 무능하냐 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방대하기는 한데 그러나 또 줄여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네, 그래픽이 올라갔죠? 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가 큰절을 올리는 사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박정희의 혁명 공약을 외우면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시절엔 그걸 외워야 했었군요. 시골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혁명... 뭐 도시에 있던 사람, 예.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아주 강촌이었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들이 그걸 다 외우라 그래가지고 외웠는데. 네네. 그래서 뭐 강원도 시골 동네 분교 3학급짜리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것이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후 그러니까 61년에 혁명 공약을 발표했는데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그 들어 있었어요. 예예예.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61년에 그걸 발표하고 예.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2021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난 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민생 하고 있다고. 놀랍지 않아요? 예. 60년 동안 뭘 하고 자빠졌다가 예. 계속 민생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랬느냐.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 민주당을 장악해왔던 사람들이 누구였길래 도대체 아직도 민생 얘기를 하고 있냐. 박정희가 얘기했던 그 민생고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나간 일은 자체하고라도 지금 180석을 가진 현재의 민주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국회의장 박병석은 6선이에요. 네. 20년을 넘게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 성취가 뭐예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기 국회의원 당선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과 대전에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전 집을 팔아서 일가구 일주 뭐 두 채 가진 사람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전 집을 팔아서 일가구 일주택이 했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대전 집을 아들에게 상속하고는 그 아들에게 월세를 내고 자기가 계속 살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말고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지금 국회의장 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예. 언론 개혁을 포함한 개혁 입법안들의 국회에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누굽니까? 박병석이에요. 합의해오라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일이 없는 사람이야. 네. 문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 문명이 진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진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오선 의원이에요.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다고. 더 심각해 이 사람은. 지난 10년간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김진표가 이룩한 사회적 성취가 뭔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김진표는 민주정부에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네. 그런데 개혁은 그냥 개혁을 방해해왔단 말입니다. 국힘당에 가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수두룩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김진표가 그 시절에 했는데 예. 예. 뭘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터줏대감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네. 더구나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민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런 머슴들을 뽑아놨더니 이 머슴들이 배신한 거죠. 민주당이 지지율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주권자인 주인이 머슴을 뽑아서 일을 시켰는데 이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일하지 않고 농땡이를 치던 놈들은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불철주야 주인을 위해서 일하던 이재명이 나타나서 이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겠다.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농땡이 치던 이 사람들을 사쿠라 백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병석, 김진표를 포함한 유럽 중세의 백작들이 놀고 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상인과 농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백작들이었다고. 네.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유럽 중세의 귀족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힘당까지도 이런 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언론 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네. 언론 개혁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박병석이요, 이낙연이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 부류를 보면요, 뭐 박병석, 김진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언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공정한 보도로서 자신의 상품성 또 경쟁력을 유권자들에게 바로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선거 때만 되면 그 그냥 유튜브만 나오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래 놓고는 항상 또 언론한테 얻어맞고 그러다 결국 언론한테 항상 얻어맞는 게 싫으니까 또 언론과 결탁하고 그렇게 눈구렁이야 되고 개혁색을 네. 다 잃어버리고 예, 그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아요. 네. 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누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정치를 욕할 것이 아니라 잘못 정치를 해온 사람들을 골라서 정치판에서 내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우리 그 민주 진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김용민 PD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예, 예, 예. 민생 법안, 개혁 법안을 추진하는데 방해하는 인물들과 그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나무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나는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 캠프에도 제안하고 싶어요. 주인으로서 머슴들 중에 누가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방해하고 농땡이 치는 머슴들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박병석, 김진표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데 네. 또 다른 머슴들도 있어요. 예. 수두룩 닭상이 있죠. 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 그 다음번 총선에서는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예수가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알곡은 정치판에 남겨놓고 민생과 개혁을 방해하는 가라지들이 곤란해서 다음번에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프로필 비교표를 좀 올려주시면 누구를 가라지로 네.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보시면 저는 성취지층 모형을 지금까지 설명드려 왔는데 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보면 사람을 달리 보게 됩니다. 네.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면 세상도 달리 보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네. 완전히 새로운 관점, 세상과 사람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네. 첫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옛날엔 정승, 판사, 참판, 참의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은 정승, 판사, 참판이라는 것이 직무인데 예. 그 직무가 자기 곧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직무와 신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서판 같은 걸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말을 잘하나, 글쓰기를 예. 잘하나, 예. 판단력이 있나, 예. 더군다나 생김새, 외모가 출중한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유능성을 평가했단 말이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학벌이 어떤지, 집안이나 혈통이 어떤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네. 이런 거로 사람이 유능성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미 조선시대에 끝났을 일이고 예. 서양식으로 말하면 서구가 약 100년 전서부터 정확히는 막스 베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네. 약 100년간 완전히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했던 방식을 벗어났거든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네. 유능과 무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짧게 보면 50년 지난 50년간 네. 데이비드 맥클렐란드 하버드 대학의 조직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역량 모형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에 의해서 70년대니까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인재의 유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당히 고도화됐어요. 오늘날에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신언서판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유능성을 평가하던 방식으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날처럼 예. 서구에는 이런 유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고도화돼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것으로 사회를 보고 조직을 보기 때문에 인사 실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 예, 예. 직무와 직무 담당자가 완전히 분리된 민주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네.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성과를 창출할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임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가 뭔지를 규명하는 것. 그것이 그 직무의 accountability라고 말해요. 네. accountability라는 말이 영어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별거 네. 아닙니다. 예. 우리말로는 성과 책임이라고 번역해요. 네.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죠. 네. 어떤 직무는 모든 직무는 accountability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과를 창출해야 할 책임이 그 직무에는 네.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은 직무인가요, 사람인가요? 그 직무죠. 국무총리는 직무죠. 예. 직무죠. 이제 예. 제가 얘기를 잘 이해하셨어요. 예. 김용민 PD가 아주 예. 이해력이 빨라. 아니 짐은 곧 국가다. 그걸 생각하면은 어? 예. 대통령은 국가다. 이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사람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무인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은 대통령일까요, 아닐까요?
그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분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이해력이 높으신 분 참. 아니 뭐. 대통령은 직무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란 직무를 맡고 있는 직무 담당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네네네. 국무총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이든 지금 김부겸이든 예. 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예. 대통령 직무를 지금 맡고 있고 총리의 직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장관들도 똑같고 대법원장도 똑같고 국회의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그들을 그런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으므로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네. 그의 말에 명령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 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그 직무에 붙어 있는 accountability,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완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네. 이낙연이 의무를 다 했나? 박병석이 그 의무를 다 했나? 김진표가 그 의무를 다 했나? 안 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못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네. 예. 그럼 무능한 거죠. 그거 다예요. 네. 제가 설명하려는 게 이게 답니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직무에는 반드시 성과 책임으로서의 결과물, 성과물, 사회적 성취라는 게 네.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있어야 되니 그게 뭘까? 그것은 네. 우리 사회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한국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대과 없이 그 자리에 뭐 있었다. 대과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네. 문명이라는 게 뭔가요?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실 정보들과 그 지식의 총체를 문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인터뷰도 하고 건물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하는 이 문명의 체계는 곧 네. 지식과 정보의 총체예요. 그러면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계속 얘기 듭니다. 박병석과 김진표는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와 네. 어떤 새로운 지식체계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새로운 복지 시스템,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그 주권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못한 거야. 네. 유능과 무능을 분별하는 기준이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피아들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정말 무능한 애들인데 지금 청와대와 금융계와 모두 온통 문재인 정부는 모피아에 포획돼 있어요. 그는 정말 관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관료들은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다 그 바짓가랑이 그대로 붙들고 있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앞으로 네. 못 가게 한다고. 예. 뭐 얘네들이 다 국가 운영을 지금 포획한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머슴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낸 거 아니에요. 국회가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60년 동안 안 해서 지금까지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해서 민생을 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얼마나 이재명 같은 영재성이 있는 정치인이 보기에는 한심하겠냔 말이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꼴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봤을 때는 뼈 아프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엎드려서 예. 사죄를 하는 거야. 이거 다 내가 책임이다. 예. 내가 민주당의 일원이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에서 다음 그 마지막으로 올려주세요. 사진, 예. 네, 마지막 그 역량 비교 그래프를 올려주세요. 네. 올라왔습니다. 예. 자, APM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APM 지수가 74하고 네. 이재명이 예. 기준이 60인데 74. 기준은 홀등히 넘어서죠. 74면 제가 지금까지 APM 지수로 코딩해서 나온 결과 중에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역량 진단했잖아요. 네. 최고치예요. 이런 이렇게 높은 사람을 내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윤석열은 마이너스 38인데 이 사람도 제 생애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기준이 뭔지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리면 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올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거고, 상당히 그이 후퇴시킬 문명, 한국의 문명을 후퇴시킬 사람이 네.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규재 씨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걸 보고 네. 내가 정규재 씨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니 내가 놀랍다 오래 그랬어요. 살고 볼 일이에요, 한마디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정규재의 말을 보니까 예. 내가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 예. 뭐냐?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것은 네. 사람 범죄자 잡아다 감옥에 넣은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려고 하는 국힘당은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난 참, 야. 다시 제가 네. 얘기합니다. 예. 유능함이란 네. 직무 담당자가 그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해요. 유능함이란 결국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을 말해요. 네. 직무가 요구하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능한 거예요. 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공헌했느냐, 못했느냐로 네.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마쳐야 될것 같네요. 네. 시간이 돼서. 예.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역량 요소들로 내가 코딩해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네. 역량 요소들의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게 네. 뭐냐면, 역량 요소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르치면 뭔가 바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네. 안 바뀝니다. 윤석열은 가르치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뭔가를 자꾸 그에게 뭐 주문을 하는데 안 바뀝니다.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주문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역량 요소로 코딩을 하면 그것이 대개 오랫동안 그대로 가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 윤석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네. 저렇게 국힘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헛소리 하다가 네.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리고 자기 평생에 했던 그돈 문제, 응? 네. 그 가족이 전부 가족 사기단처럼 돼 있잖아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찌그러져서 인생을 마치겠죠. 네. 저는 제가 뭐 천공 만공이 아니어서 예언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취예측 모형에 따르면 그 역량 요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침 생물학적인 DNA만큼이나 역량 요소들은 정신적 DNA이기 때문에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멘탈 DNA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정직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래지향성이 없어서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멀리 보는 인생으로 바뀔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결론을 지어보면 박정희가 60년 전에 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지 다시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 민생을 챙겨야 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이것은 광화문에서 대가리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광화문 광장이 그 왜 그 울퉁불퉁한 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대가리를 박아야 합니다. 울퉁불퉁. 그저 아파요. 거기서 대가리 박으면.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무능한 정치인들을 다음 선거에서는 예. 다 골라내야 되는 작업을 예.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인류 문명과 한국 문명을 앞으로 밀고 나아갈 후보가 누구인지를 골라서 우리가 지지해주고 네. 복돋아주고 실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최동석 소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